보여드릴까요? 우와, 우와, 이 소리 봐요. 누룽지탕에 뭐 붙는 것 같아요. 자, 얼른 와서 보세요. 네. 자, 우승 씨가 완벽한 무대를 한 수저 뜹니다. 와, 저 면 봐봐, 면. 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밑에 다 면이에요, 이게. 네, 조금 면. 농어면. 그리고, 예. 어때? 들고 국물 좀 드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가 시려요? 이가 시려요? 차가워? 어때? 아니 이게 어우 야 또 드신다. 정말 맛있다. 야, 양이 얼마세요? 왜냐면 심사위원께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맛 좀 남아. 아니 그만 드시고요. 정말 나는 맛을 보고 형 이제 그만 드셔야 돼요. 맛을 보고 나는 맛을 잘 표현할 자신 있다. 경쟁률이 높습니다. 소유. 주랑같이 이게 바로 그 포항에서 유명한 포항 여자 아이돌인데 입이 너무 크겠다 그렇게 하면. 네 멋있게 자 밀어 넣습니다. 야 오늘 먹방 제대로 하시네. 맛이 어때요? 뭐라고 표현이 안 돼. 얄미워 죽겠어. 근데 면이 너무 부드러워서 안 씹혀. 그냥 녹아. 없어. 그냥 녹아요. 정말로. 잘 먹어. 입 붙어요. 입 뜬다. 입 붙어. 입 붙어. 또 맛있는데? 완전 맛있어. 그럼 국물을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신났어. 진짜 이게 먹고 싶어서 포항으로 갈 정도예요? 박종희 씨, 네. 농담이 아니고. 네. 전 농담이면 개인적으로 회 별로 크게 좋아하진 않는 사람이에요. 저도예요. 네. 저도예요. 그죠? 근데 이건 진짜 내가 한 번만 더 먹어. 아니 이게 멈출 수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땡겨. 아니 농담이 아니라니까. 계속 땡겨.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다솜 양 함께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솜 양이. 아니 진짜 이거는. 그렇죠.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 그렇죠. 예. 몸에도 엄청 좋고. 예. 이거는 뭐? 왜 그래요? 울어버려. 말이 안 나와요? 이게 한 수저 품에 다들 똑같은 게 두 수저까지 그냥 가요, 바로. 저 여기서 배를 채우시면 안 되고요. 아, 그냥 배 채우고 싶어. 우와. 자, 표현을 좀 갖다 드립니다. 배랑 오이가 들어갔네요. 네. 근데 그 배랑 오이가 전복과 이 물회의 맛을 좀 더 식감을 좀 더 잘 살려주면서 네. 달콤하고 아삭거리는 느낌과 참기름의 고소한 맛까지. 마지막 참기름 맛까지. 표현 좋은데요. 그리고 김수희 씨. 네. 네. 일단 맛을 좀 평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수 자체의 그 맛을 어떻게 느끼게 표현을 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맛을 지녔고요. 농어의 그 채썰은 이런 모든 맛들이 한 데 어우러지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기 어려운 그런 물회의 맛은 처음입니다, 정말. 표현하기 좋다, 어렵다. 제가 그런데 아까 조리사분 손을 보니까요. 이 채를 썰으시는데 야, 저 손으로 저렇게 하루 종일 썰면 손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옆쪽으로 지금 굳은 살 보이세요? 와, 어머머. 이게 20년의 아름다운 어떤 훈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너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봅니다. 20년 동안 계속 해왔던 어떤 아름다운 혼자 같은 어떤 그 흉터인데요. 네. 근데요, 우리 오늘 그 주인공께서 회를 면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재주도 있지만 전복이나 네. 해삼을 쓰는 것도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예, 엄청난 테크닉을 보여드리겠답니다. 박수로 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해삼과 전복을. 어떤 포항 바다의 자존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 크다. 고름 좋네요. 홍해삼. 홍해삼. 네. 와, 빨간 해삼. 아니, 저렇게 싱싱하면 더 꼬들꼬들할 텐데. 버린도 버린이지만 이제 그 포항 어떤 물회의 어떤 자존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전복을 지금 손질하고 있고요. 전복을 지금 칼로 두 번 했는데요. 내장은 다 그대로 있고요. 전복 살만 딱 바르시고 계세요. 몸만 딱. 이거 보세요. 이게 내장은 그대로 있고 살만 제대로 발랐고요. 이걸? 네. 이것도 신기합니다. 자 갑니다. 와!
전복 면이 만들어